게시물 개수 그러면은 아티클 컨트롤러 또 가야겠죠. 여기서 이런 걸 해볼게요. 토탈 카운트, 토탈 카운트, 토탈 카운트. 를 한 30개라고 해볼게요. 토탈 카운트는 몇 개일까요? 아, 30개 맞네요. 정확히 딱 맞네. 자, 이렇게 해놓고서 list.jsp 여기서 게시물 리스트에서 총 게시물 수 이렇게 해서 토탈 카운트 해볼게요. 자, 게시물 수. 근데 제가 게시물을 써볼게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자, 리스트로 들어가 볼게요. 게시물 수가 31개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30개가 나오죠. 그 이유는 30개니까. 자, 근데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? 아티클 서비스한테 물어봐야겠죠. 아티클 서비스한테 get total count를 해볼게요. 네, 이런 게 없으니까 컨트롤 1 눌러서 이거 저장한 다음에 이거 눌러서 컨트롤 1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건 DAO한테 물어보면 되겠죠. 됐어요. 뭐 컨트롤 1 눌러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int를 리턴해야 되잖아요. 이렇게 int 리턴하고 그 다음에 alt 아니다 컨트롤 시프트 r 누르고 아니다 컨트롤 시프트 r 컨트롤 시프트 r 아티클 DAO XML get total count 여기서 이거를 int로 하셔야 돼요. int 이렇게 꼭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하시고 쓰고 잘 되나 볼게요. 잘 되죠. 이제 게시물을 쓰면 리스트로 가보면 이게 늘어난다는 거. 얘를 왜 했냐, 요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요 밑에 요거 페이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그거 하기 위한 전 작업이에요. 자, 뭐 할까? 게시물 총 개수 표시.